365일 건강하게 나만의 건강 달력을 만들어라. 2018년 무술년 새해 소망으로 건강을 꼽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등하교 때 최대한 많이 걸어다니면서 등하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 올해 한 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2018년을 보내고 싶다면 나만의 건강 달력을 만들어라.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한 사람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요. 한 해 동안 나만의 건강을 위해 계절별, 월별로 미리 계획하여 꾸준하게 관리하는 건데요. 365일 건강하게 나만의 건강 달력 작성하는 방법을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달력 일단 가지고 오셨나요? 거기다가 좀 같이 적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네. 나만의 건강 달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볼게요. 흔히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소우주다. 인체는 소우주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네.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고 또한 우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연과 사람과는 서로 인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하늘과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자연 환경의 때를 잘 알아서 여기에 따라서 적응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보면 하늘의 그 돌아가는 이치를 잘 따르면 건강하지만 그걸 거슬리면 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의 계절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우리를 재비를 잘 하게 되면 건강 달력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한데요. 예.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잘 느껴져요. 어르신들 보면 비가 올 것 같다, 뭐 눈이 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성병들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서 어떤 질병과 어떤 환경을 잘 알아서 또 건강 달력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지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달력을 하나 마련하시고요. 각 달에 어떤 질환이 유행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중에 적어 놓습니다. 달력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달이 내가 뭘 할까? 를 적어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써있는 구체적이라는 구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1kg 빼야지 이렇게 써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달에 내가 꼭 하루에 만 보씩 걸어야지. 또는 이번 달에 간식으로 빵은 좀 먹더라도 떡은 좀 삼가야지. 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아유 만 보기 좀 한번 차보세요 하면은 휴대폰을 딱 꺼내십니다. 그렇지. 네, 스마트워치 딱 꺼내시면서 아 어제 몇 보 걸었고 몇 칼로리 소모했고 음식은 뭐 먹었어요? 의사 양반 이런 거 아세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노력을 해도 질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소한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검진은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달력과 연관해서 중요한 점이 바로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받으세요. 근데 1년 중에서 같은 시점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올해 봄에 받고 내년에 겨울에 받아요. 그러면은 그 전해랑은 너무 검사 간격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해랑은 검사 간격이 길어져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달력을 받으시면은 내가 작년에 검진받았던 그 날짜를 올해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검진을 잊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